약도와 사진 속에서 본 아빠가 일하는 공장이 맞는 것 같네요. 제대로 잘 찾은 것 같죠? 누구? 망그레스 아빠 찾아온 나무입니다. 아빠? 아. 아빠 누구? 우리 아빠 이름 바탁떡입니다. 바탁? 몽골에서 여기까지 왔어? 와. 아빠를 찾아 먼 길을 온 가족을 반겨주는 이사님. 잘 왔어. 지금 아빠 여기서 일하고 계시거든? 그 위에 올라가서 아빠 일하시는 거 볼까? 올라가.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와 아이들. 아빠가 가족을 위해 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 측의 배려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아빠가 계시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빠야. 보여? 봤어 아빠? 제작진은 가족이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휴대전화로 전송을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일하시나 봐. 요 이제야 주택 가로리겠지. 그래 얘들아, 너희가 3년 8개월을 매일매일 보고 싶어하던 아빠야. 가족을 위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온 아빠. 아빠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자 너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먹먹함이 퍼집니다. 늘 자신은 괜찮다면서 가족 걱정만 했던 남편. 혼자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을 것을 생각하니 엄마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래, 네가 꼭 안아드리면 아빠가 힘이 솟아날 거야. 아빠와 가족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회사와 제작진이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과연 작전이 성공할지 지켜볼까요? 자, 잠시 모여보실래요? 모이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이죠? 이제 우리 회사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이벤트로 가족들 음성 편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어요. 첫 번째로 바타 딸 편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운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 한 구석이 착잡해지는 아빠.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 좋아요. 바트토크 씨,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여기 와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열심히 합시다. 아유,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데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 그럼 2단계 작전 실시.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아빠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아이들. 얘들아 조심조심,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잘해야 해. 3년 8개월,
그토록 안고 싶었던 아이들입니다. 매일매일 안기며 응석을 부리고 싶었던 따뜻한 아빠의 품입니다. 아빠, 나도 매일 밤 아이들을 만나는 꿈을 꾸며 지친 시간을 달랬던 아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그치? 얌전히 안 봤지? 그 문배 나오네. 인자 호모코에 너. 호모코에 너. 여기 나오는 호스텔 있나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예쁘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뜨겁게 했다 그러시니까. 너무 귀엽게 생겼다. 뚝 닮았네. 옆에. 닮았다. 아빠 보니까 좋지? 응? 좋아요, 고기가. 아유, 저렇게 행복해 할 수가. 저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시각 엄마는 아빠가 좋아하는 몽골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아빠가 사고 났을 때 잘 돌봐준 회사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나눌 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과 식당으로 향하는 아빠. 과연 엄마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꼭 안아주는 아빠.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산소조라, 산소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말없이 견뎌온 엄마. 아빠는 따뜻한 포옹으로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엄마가 버텨줬기에 아빠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웃어요, 엄마. 엄마가 차린 조촐한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고기를 속을 꽉 채운 몽골 만두에 우리의 부침개와 비슷한 몽골식 전도 있네요. 그동안 동료들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그런지 아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아빠의 칭찬이 쑥스럽기는 하지만 기분은 최고 같네요. 식사를 마치고 아빠의 숙소에 모인 가족. 너머니 아빠에게 드릴 그림 선물부터 건넵니다. 아빠가 보내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죠. 아이를 아빠다. 아이를 배신배. 하나도 하나도 조금 있었대. 알겠다. 안녕하세요. 너머는 아빠가 매일 이 그림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에 나선 아빠. 바다를 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대형 수족관을 찾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커다란 물고기가 가득한 바닷속 세상. 어서 와 얘들아. 안녕, 반가워. 아유, 정말 신났구나, 이 꿈에.
아빠는 해주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겠죠. 그날 저녁, 이번에는 아빠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눈대 내려, 눈대. 오늘 그거 눈대 내려. 아운 갖다 갈아서 맛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로비로 향하는 아빠. 산타 할아버지라도 온 걸까요? 자, 신혼을 민두리, 순진리, 서프라이즈.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아빠의 선물. 너머니 늘 갖고 싶어 했던 미술 도구 이세일과 이크마를 위한 장난감 말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만들었던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집으로 보내주려고 준비했던 것을 아빠도 오늘 이렇게 직접 전달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와, 정말 솜씨가 대단하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만든 선물. 이 금에 정말 좋겠다.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한테 시커 자랑해. 소자들 조금 그때 이런 것이 그랬어. 자, 영어로 해. 응? 이미 앞말은 됐어. 자, 그럼 이제 너희들 차례지? 너머니 준비한 깜짝 선물로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 볼까? 몽골도 왔다. 이르메이터 함께선 슬그다. 따라들었지. 아빠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일기. 어떻게 완성됐는지 같이 볼까요? 화려한 이쿰의 댄스 실력.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아빠를 행복하게 하겠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존재가 바로 가족이죠. 네, 아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잘 견디길 바랄게요. 며칠 후 가족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금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빠와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너먼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버린 이금의. 아빠의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자요. 나좀 싸웠어요. 자요. 아니 이게 예지가 오긴 싸우는 줄자요. 자, 아무지노. 자, 아무지. 자, 어떤 사람 저거 다좀 와우 아무지 아무지 아무로 가면 아우 좀 아무지. 자. 자. 언제쯤이면 아이들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그래 가고 싶어. 가고 싶네요. 네. 어이구, 사, 진짜. 맛있다. 맛있다. 미닉, 이런 후크트, 도착 때문에 내가 사기 싫었대. 들고서 미닉 줄도. 사람 반. 이 사람이 둘이 뒤집어지다 그치. 지금은 다시 헤어지지만. 가족의 품에서 아이들과 웃을 날이 곧 올 거예요. 아빠, 그때까지 힘을 내자고요. 그래다 린다라나 요 린다라 상아야니 클리코에 와서 코니야니 양고마 짱이라고